임채선 교수님께 질문이 있고요. 일단 오랜만에 다시 뵈서 반갑고요. 한 가지 질문은 자이바츠가 이제 강제로 해체되고 나서 그게 이제 전후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만들어질 태동기인데요. 사실 시기가 이제 똑같습니다. 새롭게 일본에서도 자이바츠가 다시 나타나고 재벌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서는 이 재벌이 다시 안 만들어졌는지, 물론 부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족이 지배하는 거대 재벌이 일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전쟁 직후에 그거는 뭐 다 이해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는 재벌이 안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임채선 교수님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임채선 교수님이 지금 토론을 하신 것과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1분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되게 포괄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 많이 들 때는 이제 기업 집단이라고 그걸 일본어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집단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대 기업들이 집단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뭐 기본적으로 저도 교수님 코멘트에 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었던 그 정책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반독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뿌리 깊게 일본 사회 일본 경제에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뭘 할 땐지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제 일본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플로에서 그 김은창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재벌이 부활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매스컴에서는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부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기업 어떤 그 가족이라든지 동족 집단들이 지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 재벌 해체 과정에서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재산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에 해당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것들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토지 개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별 부담이 안 됐듯이 오히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재밌는 예로 일본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야나이 씨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니클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는 그 최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그런 분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그런 재벌계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자산가로 남아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경제를 통제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갖고는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력에서 이렇게 부활하거나 계속해서 지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병 교수님. 잠깐만. 네. 그 법이 그 독점금지법의 지주회사 금지 제도가 47년에 들어와가지고 97년까지 이제 50년간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 뭐 재벌 그 이제 그 패밀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 일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재벌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다시 이제 성립되기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고, 우리처럼 저 네트워크 구조, 삼성처럼 삼성이나 이제 순환 출자 구조 자체는 또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 또 제한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 환경이 좀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방 교수님 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상당히 긴 보고서를 썼고 그걸 짧게 해서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미국은 이러한데 다른 그러니까 영국은 이러한데 미국은 왜 이러냐, 유럽은 이러한데 미국은 왜 이러냐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은 이러한데 미국은 왜 이랬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미국의 연구였다는 것이 우선 기본 전제이고요. 그럼 한국의 어떤 특징에서 주목을 했느냐, 한국 재벌에 대해서 이제 적은 지분으로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며 그 지배가 대물림된다 이런 특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적은 지분과 적은 지분 빼고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놓습니다. 그다음에 적은 지분과 절대적 지배이기 때문에 소유 지배 괴리가 놓습니다. 그리고 지배의 대물림이라고 있었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 이 연구에서는 사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소유 지배 괴리 그것 또한 사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한국의 재벌의 특징인 특징이라기보다는 거의 본성인 본질인 지배의 대물림이 미국 기업에서는 왜 없었느냐 여기 이제 질문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핵심은 그러니까 가족 지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은 대상은 지배의 대물림이 없었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미국에서는 소유 없는 지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유 없는 지배의 대물림은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저는 안 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배의 대물림이 없다면은 금융 지배는 그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대체제로. 근데 그것이 없었던 이유는 역시 저는 이번 설명은 뺐고 결국은 그것을 빼면 이제 남는 대안으로서는 경영 지배인데 그래서 지배의 대물림이 없어지는 것이 곧 경영 지배로 직결은 안 되지만 그래서 주로 관심은 지배의 대물림이 없는 과정을 봤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선택이라는 일단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선택일 테니까 지배주조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지배의 편익이 크지 않았다. 둘째는 그것을 위해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아들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에서 이런 환경 요인들이 편익을 적게 하고 비용을 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